자, 안녕하십니까. 얼개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프로 데뷔전이었죠. 데뷔전 승리를 장식한 스마일링 최청호 선수의 시합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또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더블지 08 대회에 저희 데뷔전을 했던 최창호입니다. 아, 감량할 때 진짜 힘들었지만, 그죠? 감량, 그죠. 지금 회복 다 됐나요? 지금 거의 뭐한 8kg, 9kg 쳐가지고. 좋아요. 일단은 리뷰하기 전에 아, 프로 데뷔했으니까 그 닉네임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그죠. 닉네임 뭐였죠? 스마일링, 스마일링. 스마일링. 왜 스마일링으로 지은 거예요? 스마일링이 사실 제가 이번에 데뷔전 하기 전에 그 6월달 데뷔전 하기 전에 5월달에 세미프로 경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경기가 제가 한 5년 만에 한 시합, MMA 시합이었는데 맞아요. 제가 한 5년 동안 못뛴 이유가 이제 부상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와, 시합을 그거. 오랫동안 못 했고 수술도 많이 했어요. 수술도 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5년 동안 시합 나가는 거 구경하면서 항상 이 시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끌었거든. 항상 진짜 여기에 다 끌었는데 마침 또. 그거를 딱 가지고 있다가 5년 만에 시합을 하니까 KG에 올라가서 저도 제가 나중에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알았는데 웃으면서 막 맞아. 파운딩을 하고 있고 막 했어요. 그때 웃으면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제가 웃는지는 몰랐는데 사실 그 하는 내내 너무 좋았고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글러브 터치를 하자고 딱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미 또 웃고 있어요, 이미. 그죠, 그죠. 예. 아, 요게 우리 작전이었어. 맞아. 클린치 붙는 게. 이거는 시도 진짜 수도 없이 연습한. 아, 그쵸. 감량할 때도 수도 없이 연습한 그쵸. 그 자세. 케이지 레슬링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기서 사실 여기서 이미 웃고 있어. 아지. 야, 여기에서 웃고 있네. 이미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좋기도 했는데 클린치를 잡았을 때 아, 됐다. 마음이 아, 놓였구나. 이게 이겼다. 이게 너무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그치, 그치. 아, 근데 사실 우리 파이터들은 딱 알잖아요. 그죠. 좀 잡아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전혀 뭔가 압박이 압박감이, 안 압박감이 됐고 없었던.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딱, 그래서 웃고 있었구나. 우리 전략 자체가 원래 이거였고 여기서 이제 기회를 좀 죽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리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다리 나오면 덕걸이 가려고 이제 덕걸이인데 또 나오네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아니야, 잘했어. 많은데 연습했던 것 중에 다못 그죠, 보여줬던 부분이 그죠. 많았던 거지. 그건 뭐 시합인데 어쩔 수 없지. 뭐다 보여주면 뭐 그거는 뭐. 그래도 제가 다음 시합 때는 이걸 꼭 완성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기서 야, 테이크다운 했네요. 덕거리로, 예, 네, 덕거리로 덕거리로. 테이크다운 했네요. 예. 덕거리도 사실 연습했던 엄청 거여가지고. 연습했죠, 진짜. 근데 여기서 좀 대처를. 여기서 상대방이 그래도 주짓수 그죠, 그죠, 스킬들이 그죠. 좋았어요. 좀 리스크 있는 거는 안 하려고 그쵸, 해서 그쵸, 그쵸. 일단 다시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굳이 여기 들어가서 그쵸, 그쵸. 싸우진 않았고. 여기서부터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번 붙었으니까, 그죠? 몸이 좀 풀렸다고 할수 있죠. 그죠. 이때 또 상대방이 사우스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오다가, 그렇지, 이렇게 뭐, 이렇게 사이드로 오다가, 약간 킥을 많이 준비한 느낌? 킥을 많이 준비한 느낌이었고. 그러다가 위로 올라올까봐, 이제 오른쪽으로, 이때는 살짝 팔꿈치 팔꿈치 전기였다며. 전기 통하는 느낌. 근데 티를 안 내려고 그쵸, 그쵸. 했었고. 이때까지도 아직 찌릿찌릿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들어가! 이제 계속 그랬는데, 찌릿찌릿해서 안 들어갔다고. 이제 좀 풀렸어, 이제. 이제 좀 풀려가지고, 이제 또. 이거는.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했던 게 위아래가 될 그렇죠. 테니. 그리고 레벨 체인지를. 이때부터 이제 좀 이거 하자 해서 팔꿈치, 하면서 그렇죠. 들어갔고. 이게, 잘 어깨도 나왔어요. 손에도 맞았고. 여기에서 이제. 어차피 진짜 치고 난 다음에 그죠. 붙어지니까, 사실은 뭐, 불안한 게 하나도 없죠. KJ 갔을 때는 사실 뭐 그냥 편했어요. 여기서는 편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준비했던 게 싱글렉. 그죠. 아, 싱글렉 테이크다운. 맞아요. 그거를 상대가 제가 판 팔을 조금 너무 계속 잡고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힘을 좀 아끼려고
못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네. 아, 여기서 이 창호가 사실은 그 이게 받아치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순발력도 좋고 그래서 받아치는 게 좋은데 사실 이번 작전에서 앞으로 밀고 있다가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생각해 나는. 거기에서 그 아, 미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여기에서 오 여기에서 요 그때 사실 앞에서 레벨 체인지를 하면서 들어갔던 그 성공 경험 그죠 있으니까 예. 그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었고 이거 사실 연습 엄청 많이 했던 거여가지고 싸잡히는 거에서는 뭐 사실 근데 여기서 제가 흥분을 좀 많이 했죠. 네. 난 여기서 깜짝 놀랐죠. 창호가 이제 세컨에서 끝나가지고 왔는데 웃고 있어. 아니 좋아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전혀 뭐 그게 없어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다운한 게 너무 또 좋더라고요. 이제 이 맛을 또 하네요. 여기서 좋다고 근데 이제 저는 제 딴에서는 또 흥분했을까봐 창호가 창호야 좀 깔아앉히라고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제 그렇게 네 뭐 얘기를 하자마자 야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자마자 이제 또 나오죠 이제 2라운드에는 타격을 좀 해보자 크렌치도 잘 되고 뭐 없으니까 상대가 계속 빠지려고만 하니까 타격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그냥 붙자 이 생각이어가지고 또 사실은 약간 요즘에 또 그 이제 또 카프킥이 또 유행이잖아요 또 제가 이 시합 준비하면서 TV로 카프킥 보다가 동생이랑 서로 이렇게 차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잊고 있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아 카프킥 한번 차보자 그래서 이때는 조금 타격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타격하다 안 되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치 근데 상대가 이 킥 차면서 스위치로 오 여기서 스위치 그러니까 저 상대 선수가 스위치 하면서 잘해 맞아요 근데 스위치 하면서 들어가서 맞았어요 맞았고 근데 상대가 바로 다시 그냥 빠져서 도망가더라고 맞아요 크린치가 약해서 그런 거지 여기서 이제 옆으로 서 있다 보니까 많이 맞는 거죠 약간 너무 잘했어요 네. 이때부터 들어간 느낌이 났고 이 여기서 이제 주특기가 나오는 거지 받아치는 그 창호가 받아치는 게 나오는 거지 앞발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지, 옆으로 서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여기서 데미지가 이제 있어요. 상대 데미지가 있었어요. 들어오면 상대 발목이 꺾이는 거를 봤어요. 봤고 여기선 이미 킥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죠. 이 펀치 때문이 아니었어. 맞아요. 킥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컸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친 거는 끝내라고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심판한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아니 누가 스마일링 아니라 이게 아니 이런 모습들이 저도 아니, 모르게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다니까 좀 이게 멋있게 세리머니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신나가지고 네 아 뭐 아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진짜 멋있는 승리였어요 그렇죠 저는 TKO 제 MMA를 한 8년 정도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면서 막 우리 창호랑 저랑은 예전 그 우리 대환 형님의 체육관에서부터 이렇게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레슬링도 좀 오래 그 경력이 있고 레슬링 샵도 많이 나갔고 그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클린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된 부분이 있죠. 사실 그 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타격과 성향이 더 가까웠는데 이제 저희 데드포인트 오픈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체육관 분위기 자체가 레슬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 제가 또 레슬링을 더 많이 수련하게 됐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MMA 샵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레슬링들을 MMA 어떻게 섞을까 이런 거를 사실 형수랑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습하는 것도 있는데 소통을 많이 한 거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샵 나가기 전에 뭔가 이게 의심 뭐랄까 뭐 관장님이 시키는 거를 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막 의심이 조금이라도 되면 이게 좀 불안할 텐데 그렇지, 그게 전혀 없었어. 그렇지. 무조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맞아. 그리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타격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타격 위주로 제가 옛날에 아마추어 때 경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막 정타를
제대로 맞추고 맞지. 다운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지. 한 번도 없고 다 판정을 이기거나 힘들게 이겼는데 오히려 레슬링을 섞고 그치. 하니까 옵션이 하나 더 생기면서 셋업을 깔아놓으니까 이제 뭐 MMA처럼 MMA가 뭐야 진짜 뭐 믹시드 마사라스인데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사실 그래서 이번 시합을 하면서 진짜 섞는 거 내 타격이랑 레슬링이랑 섞는 거의 중요성을 엄청 많이 느꼈고 아직 이게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치 많이 못 보여줬어요. 네.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랄까 사실 이번 시합도 되게 급하게 오퍼가 들어오면서 2주 전에 들어왔죠? 네 그냥 감량만 좀 하고 사실 뭐 새롭게 막 한 건 없는데 아마 다음 시합 때는 저도 이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요번 그 WG 시합에서 타격으로 KO 피니쉬 시킨 사람은 또 창호 혼자잖아. 맞습니다. 그때 네. 11경기 중에 네. 그 세 경기가 이제 피니쉬가 났는데 두 경기는 서브미션이었고 유일하게 타격으로 이제 KO를 시켰거든요. 좀 자랑. 근데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막 데뷔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올해 이제 좀 더 큰 무대에서 또 기회 한 번 더 주시면은 이제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더 네. 좋은 퍼포먼스, 더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또 격투기 좋아하시고 또 레슬링도 좋아하시니까 우리 최창호 그 스마일링 파이터 네. 많이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네. 다음에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컨텐츠 찍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